여기가 강화 나들길 11코스입니다. 강화 나들길 11코스인데, 야, 여기 갯벌레 왔습니다. 갯벌레 너무 좋네. 없어요? 없어. 야, 이렇게 길은 되어 있는데 언니들은 안 될 것 같아. 포토존에서 바라보는 뒷장술 해수욕장 주문도. 아, 저기가 주문도. 주문도 봉구산 아차도 보름도 대성도. 여기 대성도. 화이팅 화이팅. 유격 유격. 오늘 완전 유격 다운을 하면 했지요. 유격. 여기가 골프장. 링크스 호텔을 짓는 거 보니까 골프장. 자전거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길이 방화도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성모대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미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해미지 정미소. 멋지네요. 램핑이 해놓고. 가난더 내리막을 내리다 볼 수 있는 곳 맞습니다. 힐링 카페 아로니움. 아로니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야. 아, 예, 좋네. 블루베리? 오. 누구더라? 아, 맞다. 이 층에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등고. 예, 글램핑장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가고 있네요. 예, 멋지게 가고 있네. 야, 순금님 시동 걸었습니다. 보니까 완전. I'll wait to see your golden smile. Feel of a thousand kisses. Oh, please stay. To hold your sunlit face feels like a handful of silk now. I'm in your warm embrace. Oh, I hope this feeling lasts till the old. 성모도가 보이는 해안길을. 예, 여기가 화도로 향하는 해안길입니다. 화도. 화도. 다, 예. 이정표도 잘 되어 있고 자전거 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갈아캐도 안 갈기고 뭐. 멋집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이제 마리산입니다. 8.4km. 금평항에 도착했습니다. 금평항. 카페 일본. 109 하우스. 그런데 멋지네. 멋지네. 산토리니. 야, 강화도 중에서 이 길이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자전거 길. 구람돈대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후포항입니다. 후포항. 예. 여기가 마니산 아래에 있는 예, 두곡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두곡마을. 여기는 덕골입니다. 덕골. 예. 강화 쑥떡, 약쑥, 쑥떡. 개떡이 그거 식으면 쫄깃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침개처럼 이렇게 손으로 쭈물면 짧게 먹으면. 관광 안내소가 있고요. 마니산 예, 입구에 왔습니다. 주차장에다가 오늘 이제 주차해 놓고 예. 여기서 점심 먹고 그렇게 마니산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 아래쪽에도 대형 주차장, 소형 주차장. 아, 오늘 총 35km. 네, 우리 자전거는 여기다 주차해 놓고 이제 참송 식당에서 밥 먹고 점심 메뉴는 묵밥입니다. 묵밥. 네, 이렇게 해서 반찬을 시래기입니다. 맛있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비빔 재료들이고 괜찮습니다. 시래기 비빔밥이. 마니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이쁩니다. 네, 너무 잘 걷습니다. 와, 쫓아온다고. 시끄맸네. 진짜 다들 잘 걷네요. 아니, 보폭이 달라. 참성단까지가 1.1km랍니다. 오, 푹신해서 다리가 안 아파서 좋아요. 참성단 가는 길 1.1km. 주차장에서 1.5km 정도 되는 지점. 100, 아까가 네 개를 뺐어. 여기다 108이라고 하면 되겠지. 108이 두 번이다. 예, 이제 여기는 정말 보드라방 길로 왔습니다. 예, 투구바입니다. 투구바이. 까꾸막입니다. 까꾸막. 그럼 제가 잘 쳐줄게요. 돌계단까지 치면 165계단이다. 여기 한번 앉아보이소, 이제. 여기 앉으면 딱 되겠네. 요, 뭔데? 먼저 이 전망도 좋고. 앉았어. 예. 베리구 전망대다. 네, 저기 성모도까지 다 보이는 바위길이. 오! 예. 아, 멋집니다. 하늘하고 완전히 막. 천성단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정말 환상적인 길입니다. 예. 네, 오늘 일시정지 해놨습니다. 강화 참성단입니다. 참성단. 예. 네. 참성단 해놨습니다. 예,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단을 쌓아서. 가까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니산 정상. 예, 도착했습니다. 마니산입니다. 마니산. 예. 계단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내려갈 때는 네, 왼쪽 네,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온 길하고 네, 다른 길로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 끝에까지 보이는 뽈뽈뽈뽈 기어서 가면 저 밑으로 가겠는데 사람 뒤에 참성단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네요. 네,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할 때 성화를 채워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가면 정말 이 평지에 정말 멋진 이쁜 길인데 이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는 빌라, 이 예, 풀이고 네. 가족들 와서 놀기에 참 좋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풀욕조 있고 침대 있고 식탁. 네. 냉장고
보드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화장실에 욕실 좀 좁긴 한데 예, 이걸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오리 능이 백숙 대박 오리방. 앞으로 와야 해. 너 아이 몸이 너 앞으로 와. 어? 올린다고 보게. 올려.